안녕하세요. 마 인터입니다. 여기는 버브 컴퍼니 저 하늘정원이에요. 오! 자, 저희가 여기서 오프닝을 찍은 이유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을 거예요. 버브 컴퍼니 속 마리 클레르의 사옥을 저희 마 인턴이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. 네, 들어오세요. 이 직원들이 다 같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인데 간단한 것도 먹고 그리고 잡지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쉴 수도 있어. 되게 많은 코스모도 있고 엘르도 있고 여성공원도 있고 그 폐간된 잡지들도 여기 다 있어요. 네. 해외 매거진이랑 뭐 우리나라 매거진이랑 최신 호들을 여기에다가 싹 갖다 놓는 곳이거든요. 이 나일론도 있네요. 나일론 이번에 펭수랑 같이 광고하지 마. 펭수야 우리 펭수야 마리가 간다. 펭수야. 이렇게 하나도 안 똑같을 수 있죠 저희. 아이고. 아, 할 수가 없네요. 할 수가. 저는 펭수 씨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뽀로로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친인척이신지. 한쪽은 남극에서 오고 한쪽은 북극에서 오신 거 아니야? 아 대한민국의 뭔가. 통일을 암시하는 통일을 암시하는 만남이네요. 거기까지 오로로와 선 그만. 전 이런 책들을 읽을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. 거꾸로 섹스한다는 건 어떻게 하지? 저기요. 그리고 아 얘 이렇게 났어. 이게 자기가 못 꽂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밀었어. 저기까지. 이 수습은 제가 해야죠. 저 이제 아 11층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11층 왔어요. 여기 사무실이 좀 되게 조용한 편이어가지고 조용한 인터뷰 ASMR 취재 서현 선배님 안녕하세요 마리 클레르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? 12월 마언니 영상 편집 중이었어요. 제가 11층 소개해줘야 되나요? 보실까요?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원래 마리 클레르와 매종의 디지털 콘텐츠를 늘 책임지고 있는 MCK 디지털 팀입니다. 열일 중이에요. 여기는 패션팀이고요. 피처팀이고요. 아트팀인데요. 여기서 인터뷰한 건 좀 마리 클레르 아트 디렉터 조상래입니다. 점심 뭐 드시고 오셨죠? 지금 계단에서 한참 기다렸거든요. 죄송해요. 날씨가 추워서 허겁먹어가지고 지금 커버 작업하고 있어요. 지금 다들 컬렉션 북 디자인하느라고 바쁘거든요. 자자자 이은재씨 들어오세요. 네! 안녕하십니까! 아 네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.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불을 켜드리겠습니다. 전기를 아낄 줄 모르는 건데 마이너스 50도 회사 전기를 만나서 반가워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래도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서요. 그냥 보고 면접자가 하는 질문에 터다는 거 아니에요. 그때랑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프다.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나요? 저는 얼굴 나오는 건 괜찮은데 말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말마다 아니요 좀... 괜찮아요. 뭐가 그러면 자 다음은? 여기서 저희가 틱톡을 찍는답니다. 저희 틱톡 스타 경희 씨 혹시 계신가요? 너 내가 엔해서의 헬프도 시키는 편지 저희가 좀 옷이 다르잖아요. 그 날에 대표님실에 왔다가 문전박대를 한번 당했거든요.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허락을 받고 지금 여기 촬영을 왔어요. 아, 진짜
아, 색깔도 있어. 좀 위험한데? 우와, 이거 뭐예요? 좀 위험. 우와! 우와. 역시 출판업계는 달라요. 너무 책으로. 너무 예쁘던데. 되게 느낌 있네. 아, 내 2020년 프로젝트를 공개할게. 어머, 아코디언 같기도 해요. 저 2020년 아직 다이어리 못 받았어요. 캘린더만 받았는데 이거 다이어리 대신에 이 조명으로 저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? 대표님 혹시 유튜브 보시면 연락주세요. 띠리띠리. 와, 진짜 우와. 혹시 선배님 여기 처음 와보세요? 저기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. 아무나 먹는 건 아니에요. 아리클레르라고 다 먹는 거. 그냥 선배님 약간 셀렉트 되신 거죠? 근데 소인트 되세요? 계단 주세요. 저희 세계 최초, 우주 최초로 더브 컴퍼니 마리클레르의 회사를 낱낱이 공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구글이 못한 걸 저희가 지금 했잖아요. 어떻게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안녕. 안녕.